3부 순서를 맡은 원회의 석인 강창국 목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 출발 기도 우리 성의 분과위원장이신 김병석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보호를 받고 선장인 주님이 책임지시고 핸들을 맡기는 우리 정목현 목사님의 대표이사를 성령의 바람으로 순풍으로 출발할 수 있는 항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암초 같은 교만 자만 잡초 같은 시기 질투 모든 것은 다 제거해 주시고 순풍을 통하여 이민족에는 수많은 부흥사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지만 최고의 성령의 바람을 이끌어가며 민족을 대표해서 세계적으로 소문난 우리 목사님의 사역에 대로가 열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는 많은 임원들이 있고 많은 지도위원들이 있고 많은 주회종들이 있지만 그래도 대표이사님 앞세우고 지점들을 열악하여 주시고 협력자가 되는 임원들을 통하여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본 부흥사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초심의 변질도 있지 않냐고 성령의 바람으로 가는 곳곳마다 초대교회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 열악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가난한 자가 후하게 역사해 주시고 병든 자가 치유받게 해 주시고 서름의 눈물을 흘린 자들이 기쁨과 감사로 은혜에 충만한 성령의 바람이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첫 출발의 항의를 이제는 곧 열쇠를 받는 우리 대표장님의 모든 항의에 순풍으로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하오니 하나님을 항의하는 모든 그 일정 속에 놀라운 지혜의 현장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정말 쓸모없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지만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성령의 바람만 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은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격려사는 의정부 예복교회를 담임하시고 우리 본회의의 지도위원으로 계시며 사단법인 남포월드 대표회장님이신 소진 목사님과 또 성남중앙교회 한국기독교 영풍의 증교회장님이신 한명기 목사님 나오셔서 차례대로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에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하던 교회도 안 돼서 문 닫고 가는 동네인데 여기다 개척을 안 하냐고. 근데 제가 하는 말이 안 돼서 문 닫고 가는데 개척하게 하신 분이 뭔가 또 할 일이 있으니까 시키시겠죠. 지금 사실 한국에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이 단체를 만들 때 어쩌면 누군가는 아니 뭘 또 만들어 이런 분이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 많은 단체 속에 또 만들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니 되게 하실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에 가신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서는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어 다만 몇 사람에게만 행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거기 두 가지 예수님이 예를 드세요. 구약시대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아니할 때에 이스라엘 땅에 그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살렙다 과부에게는 보내심을 받았더라. 아멘. 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그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았는데 수리아 사람 나만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임했더라. 아멘. 즉 다시 말하면 안 되는 중에도 되게 하시고 아멘. 없는 중에도 있게 하시고 아멘. 여기 총재님 되신 우리 오범열 목사님은 제가 31년 지기에요. 징그럽게 오래됐는데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가시는 단체 교회는 꼭 부흥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세계 성령 부흥협의회도 분명히 저는 될 줄로 믿어요. 그리고 우리 대표회장님 얼굴을 보세요. 하회탈보다 더 이뻐. 그 웃는 모습이 정말 이렇게 복이 껴있고 사람이 붙어요. 사실은 돈이 붙는 게 복이 아니고 사람이 붙는 게 복인데 사람이 붙는 복을 가진 우리 목사님이 대표회장이시고 가는 곳마다 부흥케 하는 우리 오 목사님이 총재이시고 또 우리 홍 목사님 어디 가셨어? 저분 열정이 또 순복음 열정이에요. 아주 대단하세요. 그래서 우리 임원 조직을 보니까 분명히 여기는 되겠다. 안 된다는 소리에 우리 치우치지 말고 안 되는 중에도 되게 하실 주님이 세우셨으니 분명히 될 줄로 믿고 더 힘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성령 부흥협의회가 또 생겼군요.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다음 주에도 또 생깁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는 청주에 또 에베네세 치유 부흥협의회 또 창립 예배 설교하러 갑니다. 다음 주에도 또 하나 생겨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한국 교회에 부흥이 필요해요. 아멘. 근데 부흥이 필요한 게 한국 교회 부흥 단체가 부흥사들이 대접을 못 합니다. 어디 가서 부흥사라 그러면 비꼬고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김구 선생님이 저는 처음부터 기독교인 줄 알았더니 그분이 사형 선고를 받고 결국은 탈옥을 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마곡사로 갔더라고요. 공주에 있는 마곡사에 가서 절에 서 있었어요. 서울에 와서 봉헌사에 있다가 평양에 있는 어느 절에 가서 주지 생활까지 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그분이 나중에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어요. 기독교인이 돼서 그가 처음으로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삼천리 반도 강산에 경찰서, 파출소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게 훨씬 낫다 그랬어요. 아멘. 정말 많은 부흥 단체들이 만들어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이 땅에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야말로 세계 부흥협의회가 한국 교회에 부흥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부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계성령 부흥협의회 회원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일꾼이 있고 말꾼이 있고 구경꾼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말꾼입니다. 부흥사들은 참 말을 많이 하죠. 말을 잘하죠. 저분 늘 부흥회 때 설교하는 거 보면 자기 말더듬이었다는 걸 아주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잘 증거하고 부흥회를 인도하는 거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말을 참 많이 해야 돼요. 말을 많이 하죠. 말꾼이 되지 마십시오. 아, 네. 우리는 일꾼이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초대 대표장으로 취임하시는
전국교 목사님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누가 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한국교회에 마음을 담아 원하시는 그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한국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세계 성령 부흥 협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모인 모든 우리 회원들이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 뜻을 같이 하여 자리 다툼하지 말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부흥을 꿈꾸며 부흥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아름다운 부흥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격려합니다. 다음 순서는 축사의 순서입니다. 먼저는 양주 산성교회를 담임하시고 계시는 이 송영준 목사님, 또 본회의의 지도위원으로 위촉되어 계십니다. 두 번째는 순복음 성남교회를 담임하신 양병영 목사님, 본회의의 지도위원으로 위촉되어 계시고, 세계로 부흥협의회 대표 총재님이십니다. 다음은 영종도 국제도시의 하늘소망교회를 담임하시는 해양경찰본청의 경목이신 박홍구 목사님의 순서대로 격려 축사가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읽고 축사를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2018년 연말이 나올 때 제가 초청을 받아서 한번 기도원에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이분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동단체를 하나 했으면 이렇게 하자 그래서 좋겠다고 뭐 그러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보고 대표회장을 좀 맡으시면 어떻게 되냐 해서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사양을 하고 제가 이래봬도 대표회장을 할 뻔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을 부은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감동된다는 말씀이 나와요. 불교의 감동, 참 감동 시대입니다. 감동, 감성, 그런 뭐 어떤 뭐 감동, 감성, 할렐루야, 참 감동하고 또 맞고 나오고. 근데 이 감동이 그냥 마음에 움직임으로만 끝나는 감동이 아니고 좀 주의깊게 말씀 감동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대단히 강력한 뜻이 있어요. 몰아친다. 돌진한다 이런 강력한 액션이 담겨있는 그런 그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성령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몇 살인지는 운명이 나와 있잖아요. 소년 다윗이었죠. 그래서 일곱 형님들이 다 심사를 받고 다윗이 참여하지 못한 그런 때였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12절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총재님, 생각나는 눈이 빼어나. 총재님, 우리 대장님,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것들이 열리는데 모든 국내 정세나 국제적인 정세가 이 다윗 기름 부음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골리앗이 왜 나왔을 때 큰 소리를 쳤을까요? 다윗의 사역을 위하여 다윗의 대적자로 그 역할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성령 부흥운동 협의회가 나가는 길에
뭐 골리앗도 나타나고 사울왕 같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한다고 나타나고, 그래도 성령이 밀고 가시면 반드시 부흥을 이루게 될 줄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계 성령 부흥 운동 협의회라고 그러지 되지 않을까. 그 운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운동만 해서 뭐하냐, 부흥이 나야지. 아멘.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성령께서 부흥을 이루신다는 그런 확신이 이 단체 이름 속에도 들어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무슨 일이 일어나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밀어주시는 우리 세계 성령 부흥 협의회 단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한 번도 전쟁의 진리 없어요. 이기고 강성하게 갔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사울왕에게 쫓겨날 때 보니까 가드왕 아기수에게 피난을 갔잖아요. 근데 그 신하들이 고자질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미친 척 하는 거예요. 막 몸을 비틀고 막 입에 침이 질질 흐르고 막 그런 연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이 영지자 속을 나온 게 아닌데 그때도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에게 박수 받고 칭찬받는 자리뿐 아니라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자리도 성령님 함께 계셔서 모든 환경과 모든 사역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부흥단체, 시작하는 부흥단체에 함께 할 줄로 믿고 그렇게 함께 계심을 축하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페인 화가인 그런 거이 파블로 피카소에 대한 일화로 오늘 축사를 대신하겠습니다. 1942년도 지금부터 77년 전에 피카소가 이 길을 가다가 버려진 자전거를 발견한 거예요. 아무런 쓰지 않은 자전거, 이게 관심도 없는 그 자전거인데, 아 이것을 보니까 이게 피카소에 딱 눈에 들어오니까 이걸 좀 완장과 그 다음에 손잡이를 갖고 한번 써봐야겠다 해가지고 완장, 이게 지금 완장과 그 다음에 손잡이를 용접을 했어요. 바꿔서 그랬더니만은 그래서 그 유명한 황소머리가 된 겁니다. 이게 경매에 영국 사람에게 팔려갔는데 얼마에 팔려갔냐, 이때 한번 놀렸으면 좋겠어요. 293억에 팔려갔습니다. 역시 정목상이라고. 여러분, 버려진 환장, 버려진 자전거에 우리가 누구의 손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거거든요. 오늘 존경하는 분이 또 목사님들 많이 계시고 또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들이 계셨는데 총회장님을 또 모신다는 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특히 우리 정 목사님이. 근데 가만히 잡았더니만은 정복균, 정동균. 맞아? 끝자가 맞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 시대고 우리 쓰임받은 게 우리 정 목사님 됐으면 좋겠다. 아멘. 간절하고요. 저도 이 27살 때 이렇게 단독 목회하면서 부흥사를 참 오래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흥사들이 또 친구가 많은 것 같지만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받는 사람인데 제가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정복균 목사님과 제가 전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 목사님과 대화하게 되면은 일단 에너지가 이렇게 발산돼요. 남들과 대화하면은 제가 그냥 뭔가 좀 빨려가는데 저분과 대화하게 되면은 뭔가 자 공급을 받아요. 아마 이런 그 피카소에게 발견됐던 또 그의 손에 잡힘으로 인하여 황소머리가 아주 귀하게 이렇게 값어치가 된 것처럼 귀한 우리 단체도 우리 정 목사님을 통해서 또 한국 강산의 큰 미래가 될 걸 믿고 또 쓰임 받을 걸 믿고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축하합니다. 그리고 축복하고요. 앞에 두 분 축사가 너무 훌륭해서 이하 동문입니다. 순서에서 우리 양병렬 목사님,
말씀에 힌트를 받으셨겠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 간에 우리가 정동규 목사님, 우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총회장이신 목사님이 우리 정옥규 목사님과 사촌지간이라고 합니다. 형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이 시간 형님의 권면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을 죽이는 균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균이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균이 많아요. 복균이, 동균이, 성균이, 광균이. 조상님들이 항제를 이렇게 정할 때 우리 세대는 균으로 정해서 다 균이, 균만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신문방송에 이렇게 보면은 가끔 조롱하고 끝에 균 나오면 다 우리 형제 자매들. 그래서 후손들이 그렇습니다. 왜 우리 가문에는 균들이 많아요? 근데 죽이는 균이 아니고 살리는 균입니다. 정복균 목사님, 정말 세상을 살리는 균이에요. 그 사명을 아주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는데 제가 봐도 그래요. 우리 정복균 목사와 통화를 하면 힘이 생겨요. 그래서 희망창 교회인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령부흥협의회, 세계 성령부흥협의회인데 제가 순복음교단의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총회장이지만은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교단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이 대표회장으로 계시고 또 제가 총회장이고 또 특별하게 또 우리 분당의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이태근 목사님 총회장으로 우리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참여해서 야 잘못하면 우리 순복음 교단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여기 계신 모든 목사님들이 너무 성령운동을 많이 하시니까 귀해 보이고 고마워 보이고 그럽니다. 이름도 잘 정한 것 같아요. 세계 성령 부흥협의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복균 목사님, 우리가 성경에 쭉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아멘. 생김새도 성령같이 생겼잖아요. 큰 우리 세계 성령 보험협회가 발전되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보험단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격려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옆에 앉아 있었더니 균을 살리는 균이 유산균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개그계의 레전드 우리 배영만 전사님 나오셔서 축시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리에 출신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우리 정복균 목사님은 그 외모를 딱 봐도 그죠? 듬직하시고 복이 많게 생기셨으면서 오늘 저에게 주신 축신은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한 40분 되는데 이거 안 하고 제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균 목사님 조남으로 삼행시인데요. 보겠습니다. 정! 오늘 들어주십시오. 정! 정이만 대표회장님. 복! 복이 많은 대표회장님. 균! 균형을 잃은 몸매와 세계성령부흥협의회를 성령의 인도함 받아 독수리처럼 창궁을 날아오르는
대표회장님 되소서. 명쾌한 삼행시입니다. 다음은 강구 우리 사무총장 되신 홍철웅 목사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시계를 쳐다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알리는 말씀을 여러분 지면에 알려놨습니다. 여러분 지면을 통해서 알리는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고 오늘 이 격려사와 축사까지 쭉 보니까 감동이라는 단어를 하나 가져왔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아침에 대표회장 취임식 예배에 나가서 내가 예물을 좀 드리고 싶다 하는 감동이 있으신 분 주머니에 넣으셨다가 오늘 헌금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가는 그런 우매한 일을 하지 않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이 준비한 예물이 있다면 조용히 가시면서 이 재선구를 위해서 헌신을 해주면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정성들을 준비한 본인은 그 선물들을 조금은 제가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화분을 보내주시고 화환을 보내주시는 분은 빠르게 제가 호명을 하겠습니다. 나오시지는 마시고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세계로 부흥사협의회 대표장 박금호 목사님, 성산교회 당회장이신 오범렬 목사님, 순복음 성남교회 양병렬 목사님, 예수인교회 박창훈 목사님, 세계성령부흥협의회 회원일동, 세계성령부흥협의회 임원일동, 금박미용실 원장님, 기독교 부흥협의회 대표장 김수봉 목사님, 희망찬교회 김병식 정성준 장로님, 주식회사 맥자동차공업 조성철 대표이사님, 감리교 전국부흥단 대표단장 이기룡 목사님, 삼성화재 윤석재님, 예원평생교육원 김상욱 목사님, 아카데미 찬양학교 학장 조미자 목사님, 하늘의요양병원 간호부 전미숙 집사님, 경기남로의 이우영 목사님, 전주 천하성교회 하륜 목사님, 예원리더스쿨 김상욱 목사님, 기아성총회장 정동균 목사님, 이렇게 화분과 화환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또 특별히 정심식사대접원 희망찬교회 정성준 장로님께서 식사드리고 수건 희망찬교회 송애경 집사님께서 어려운 가운데도 여러분에게 정말로 좋은 선물과 식사대접을 이렇게 준비하신 정성준 장로님 송애경 집사님께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와 축복을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예식이 끝난 취임식이 끝난 다음에 모든 순서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한 후에 정심 식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정심 식사를 이동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념품을 다 받아서 이렇게 가시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렇게 기념품을 받아가시고 혹시라도 돌아가셔서 세계 성령 부흥협회가 머릿속에 감동이 오신다면 여러분들이 단 1분이라도 이렇게 기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동균 목사님께서 걱정하셨던 성령은 제가 순복음 교단이기 때문에 지키고 있다는 것을 걱정하셔도 된다고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이제 예찬 기도를 여기서 하고 갑니다. 거기 복잡하니까 우리 폐계신 본회에 계신 김혜수 목사님께서 예찬 기도를 하겠습니다. 강대상에서 예찬 기도한 것도 처음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시작 전부터 주관하여 주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순서 절차 다 은혜장 중에 들어주시고 마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저희들 또 내려가서 귀한 애찬을 합니다. 하나님 먹고 마시고 세임받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초대교회를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시고 나눌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함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 발걸음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축하하고자 온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님 함께 하시며 특별히 모든 것 준비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실 때마다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